노래 연습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노래 타이틀 제목이 뭐야? 급시광. 도전. 급시광이잖아. 아씨 손바닥네. 무조건 두 대. 아 이거 냄새가. 아 무조건 두 대야. 급시광 노래 제목을 외워야지.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제가 그러면은 노래 부르기 전에 일단 저희가 가희 먼저 노래 부르는 걸로 한번 해보죠. 가희 저번에 보니까 혼자 조용히 뮤지컬 연습하는데. 그때 부른 노래 뭐였지? 제가 그때는 지금 이 순간 불렀어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힘을 합쳐요. 아니 미안한데 가사라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노래는 나도 못 부르지만 가사는 외워야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가요제 출신. 가요제 출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목이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오 기대가 큽니다. 그럼 그 분이 바로 이어받아서 노래 한번. 자 노래 다 같이 불러볼게요. 예. 시간 5, 6, 7, 8. 손을 잡고 걸어가요. 마주 잡은 두 손가락. 우리들의 밝은 미래 이곳에서 시작해요. 발맞추어 걸어가요. 앞서 거니 뒤에 가도 우리 가는 이 길에는 밝은 빛만 가득해요. 아직 졸린 눈 비비고 어깨 가방 둘러매고 우린 모두 학교를 가요. 급식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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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를 못해서 콩닥콩닥 준비물 받으려고 콩닥콩닥 그래도 학교는 콩닥콩닥 친구가 있어서 콩닥콩닥. 좋아요. 실제 이 뮤지컬에서 이걸 부를 거잖아요. 네. 라이브로 불러야 된답니다. 라이브로요? 라이브로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라이브. 안 되죠 하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연습을 해야죠. 라이브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이거 한 줄 먹을 때, 할 때마다 먹을 거 좀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아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쳐줄 거야. 노래 불러보죠. 자 상수부터 한번 네. 부장 상수부터 불러볼게요. 손을 잡고 매점으로 가요. 마주 잡고 두 손 가득 우리 둘의 군복방은 미래 곳에서 여기서 시작해요. 발 맞추러 먹으러 가요. 앞서거니 뒤에 가도 우리 가는 이 길에는 매점으로 모두 가요. 와! 그래서 노래를 못하면 웃기기라도 하란 말이야. 자 우리 사막의 시장님 또 이 노래 앞에 쉐키 쉐키 원 포더 투 포더 쉐키 쉐키. 와! 좋아요. 자 5, 6, 7, 8 손을 잡고 당당당당. 아 그거 하려고 그거 하려고 지금 맞아 한번 두손 당당. 자 이제 알았지 보이야. 노래를 못하면 웃기기라도 해야 돼. 저는 이제 웃기는 걸 했으니까 저는 진짜 잘 부르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행동이 우리 거야. 우리가 가는 길 언제나 항상 오를 순 없지만 사랑의 힘으로 우리 함께 가요. 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앞에 맞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가 부르다가 예. 사랑의 힘으로부터 초하로 넘겨. 오케이. 아 진짜 그런데 그런데 고음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예. 않아. 잘했어. 예. 그리고 우리 뮤지컬의 주제가 도전입니다. 도전. 아, 도전. 도전. 예, 지금 노래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도전하면 돼요. 가히 연기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 도전 아니야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너 잘하는 연기 한번 도전해봐. 도전.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거는 솔직히 네가 이제 잘해. 많이 이거는 잘해. 솔직히 너가 호흡이 너무 좋아 이제. 이거는 호흡이 너무 좋고 너 다른 연기 파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아, 뭉치 감전 연기 한번 해봐. 아 예. 자 감전 됐다. 찌. 가이가 가이 했네. 아 잘하잖아. 좋아요. 아니 잘하면 안 돼. 아 뭉치 자리를 위협합니다 지금. 그렇지. 혹시 마블링 씨 아니에요? 지카메라는 마블링이에요. 마블링, 마블링 가이. 마블링 가이. 얼굴 많이 좋아.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서 사투리 연기는 잘해요. 아~ 근데 이 장학사 보이 사투리 연기가 안 되잖아. 너무 어색해요. 사투리로 대화 한번 해보세요. 형님 오늘 밥 먹었는데. 밥. 햄버거 먹으십니다. 너 장학사 보이 연습 좀 해야 돼. 가이한테 밀린다니까 지금 연기로. 아, 연기로 밀리네. 아 근데 그 뮤지컬에 나오지도 않은 캐릭터를 못하라는 소감이야. 아 영상 급시간 영상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여학생을 또 모집한다고. 네이다! 강남왕 당장 데리고 오세요. 아! 그 친구들이 그러면 뭐 잘 되면 뮤지컬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그럼요. 급식왕에 나올 수 있는 거. 야, 그분들이 급식왕에 도전하네요. 아. 네, 저 사랑의 힘으로. 우리야, 더우니까 네. 저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제가 네 돈으로, 네 돈으로. 제 돈으로? 네 돈으로, 빨리. 자, 뭉치랑 같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네. 사와. 아. 보이가 산대, 빨리 갔다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와, 네이트. 네. 야야야야야야! 누구세요? 발가락 쌤이 누구야? 발가락 쌤이 누구야? 뭉치 왜 안경 쓰고 와? 뭐? 뭉치? 아! 나 뭉치 아니야. 뭘 아니야? 뭉치가 안경 썼구만. 뭉치가 봐. 뭉치 아니야. 나 뭉치 형 망치야! 아, 연기하고 있어. 뭉치, 뭉치. 우리 망치님이시라니까 망치님! 건들보이 아니야? 건들보이는 맞아! 저희가 어떤 놈들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 형님! 야야야! 그만 건들거릴 수 없냐? 아니 불가능합니다요. 저 항상 건들보이라서요 형님. 아우 잘한다 진짜. 아무튼 이거 왜 한 거야? 왜 하는 거야? 우리 이번 뮤지컬에 나와. 그리고 애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망치가 누군지. 아, 거기 나온 대사야? 그렇지. 그러면은 저희 망치 저기서 춤 한번 춰봐. 망치. 아 춤 한번 춰봐 뮤지컬 나오면. 형 자존심도 없으시니까 형님. 5, 6, 7, 8 손을 잡고 걸어가요. 마주 잡고 우리들의 밝은 빛 이곳에서 시작해요. 이제 노래는 여자애들 시킵시다. 초아, 구구, 바니, 방세리, 라이, 생들이, 박구분주 여자애들 시켜. 우리 노래 못해. 같이 해 이거 연습. 아, 연습만 들어 못하잖아. 아 왜? 아 이거 아, 왜 나 같이? 아 쇼. 망치랑 건들보이 와서 사주고 왔어. 엄청 착해. 건들보이 왔다고요? 라바쌤 뭐 할 말 있어? 예. 저도 뮤지컬 좀 끼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래 춤추지. 노래 5, 6, 7, 8 손을 잡고 걸어가요. 마주잡고 손가락. 잘해. 잘해. 이곳에서 시작. 잘한다. 잘한다. 아 근데 누가 왔다 갔어요? 니네 형이 왔다.. 뭐야 너! 니 가발.. 너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무서워! 니 가발 아니었어? 가발.. 아.. 저 가발 두 개예요. 아~~ 근데 빨아놓고 널어놨는데? 아 어쩐지.. 저희 형이 왔다 갔다고요? 어? 니네 형이 확실해. 둘 다 탈모더라고. 아 그래요? 아 숨길라 그랬는데 사실 저 형이 거든요. 멋이 막장님. 네 형 이름 어떻게 알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너 왜 섬긴 거야? 책계에서? 아, 그게 아니라 저희 형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 아니야 엄청 착하던데? 사람 좋던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춤추라니까 춤추고 있어요? 아 근데 저희 형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 이제부터 계속 와서 괴롭힐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네가 뭐 못 막어? 형한테 맞았어? 아 사실 제가 여기 급증한 학교 오게 된 것도 저희 형이 너무 무서워하고 집 나왔다가 아~ 제 친구 구구가 네. 취업시켜준 거거든요. 나 지방학교에서 좀 나가주면 안 됩니까? 누구요? 너만 나가면 해결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사망 시장님보다 인기 많은 것 같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유해문 해결 한번 하죠. 유해문 해결. 야 유해문 뭐 뭉치야 뭉치 했네? 탄강 당당권이네 너는? 그럼 하나씩 더 해볼까요? 너 빼고 하나씩 해. 하나씩 하게 시작. 불편. 오케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 명대사죠 이거. 자 오 사 형이 지금 신성한 교실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또 잘못한 게 왜요? 자 보여주시죠. 다
당연 잘하자. 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지금 당장 부모님 거 씹으세요. 유행어가 풍대사 같아. 애들이 따라해야 유행어죠. 애들이 따라해야. 근데 설명해주신 유행어는 애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따라하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아, 자 그러면은 떡볶이나 또 먹읍시다. 또 떡볶이 너무 맛있죠. 어제 떡볶이 참모들이랑 먹지 말고 나를 좀 사줘라. 그러니까요. 야 오늘은 구글쌤 안 해? 오늘요? 아 저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너무 지루한데. 지난주에 구구쌤 왔었잖아. 맞아. 아, 맨날 떡볶이만 먹으니까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런 거 구구쌤이 알아도 뭐 방실이나 또 우리 또 어쩌고와 이런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양옆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너무 할 맛이 안 갑니다. 아니, 떡볶이 저... 먹으러 안 가요?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우리 급식왕이 서울 코엑스랑 부산에서 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성남에서도 하게 됐어. 근데 성남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 성남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뮤지컬 보러 와.